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려고 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가볍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노력이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생활 스포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집안에서 움츠리고 있기보다는 눈 덮인 산과 얼음판을 찾아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하게 체력을 다지는 것이 한층 보람있는 일이겠습니다. 레저 스포츠를 통해서 각자의 건강을 증진하며 일하고 난 뒤에 휴식을 통해서 내일의 활력을 찾아보십시오. 자연을 사랑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은 레저 스포츠.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해주는 현대인의 여가 선용 방법입니다. 제2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배구 대회가 서울에서 개막돼 많은 관중들의 참여 속에 배구도 이제 겨울철 스포츠로 정착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녀 실업 16개 팀과 남자 대학 5개 팀 등 2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을 순회하면서 2개월 동안 펼쳐집니다. 지금 보시는 경기는 한일합선 팀이 후지필름 팀을 3대0으로 이기는 모습입니다.